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력입니다. 자, 오늘은 독특하게도 도구 리뷰가 아닌 이제 스탠드 조명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사는 라문이라는 이탈리아 업체고요.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죠. 네,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회사 기획, 로고, 쇼룸, 마케팅,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알렉산드로 맨디니 혼자 총괄하여 만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손자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거는 라문에서 발매한 아물레토라는 데스크 스탠드입니다. 네, 먼저 구성품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댑터도 그냥 검은색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절반은 하얀색입니다. 절반도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 하얀색이고 밑에 이제 전원에 대한 매뉴얼 같이 안쪽에 글귀가 빼곡하게 써있는 게 보이죠. 여기 라문의 이제 로고가 보입니다. 여기 로고가 참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 제품 이렇게 라문의 아물레토 스탠드까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종류입니다. 이 아물레토가 미니가 있고 그랑데가 있어요. 그냥 큰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가 있는 건데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랑데 사이즈, 큰 사이즈고요. 굉장히 정말 큽니다. 지금 저희 배경지 양옆이 나올 정도, 여기 양옆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위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이게 발광부, 여기에 라문의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위쪽으로 동그라미가 또 하나, 이 부분이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가 회전을 하면서 각도 조절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동그라미가 하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 부분이 이제 정작 이제 스위치나 이제 터치로 진행이 되고요. 스위치나 아니면은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어댑터를 연결하는 부분까지 다 이 베이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굉장히 심플하죠. 세 개 케이블, 어댑터, 실 제품 해가지고 총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스탠드고요. 이제 가운데 버튼으로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검은색 원으로 조명의 밝기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명 밝기는 총 51단계 수준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안에 LED가 많고 그리고 밝기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편한 만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조명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목이 세 개, 그러니까 관절이 세 개로 움직이는데요. 일단 베이스에서 하나, 중간 부분에서 하나, 이제 발광부에서 하나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건 디자이너이시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는 트리니티를 상징을 하고 위 그리고 발광부는 태양과 달을 그리고 지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동 시에는 베이스에서 1회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또 1회 굉장히 은근히 큰 폭으로 완전히 회전을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중간 폭 정도로 해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광부에서도 여기는 축관절이 두 개가 들어있어서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 당연히 좌우로 18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 45도 정도로 목이 꺾였다가 내려갔다가까지 가능한 그런 관절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각도로 조절을 해서 나한테 맞는 높이 또는 이제 밝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프라모드 작업할 때도 사용하기가 좀 편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어둡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에도 스탠드를 썼지만 그거보다 지금 어둡기 때문에 훨씬 밝게 잘 보이게 몰드나 그런 것도 잘 보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밝기를 높여서 작업을 해봅시다.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이고요. 아까와는 전혀 딴판이고 요즘에 뭐 LED 스탠드 많이 나온다 싶은데 아무래도 밝기 조절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밝기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버튼 하나 눌렀다 꺼졌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높낮이 위아래로만 그냥 각도 조절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훨씬 사용하기는 편한 스탠드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회사 이 회사 쪽에서 회사 측에서도 추천을 하기를 뭔가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데스크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제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라모델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눈이 좀 덜 아프고 그런 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라문의 아무래도 스탠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눈의 건강과 그리고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집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스탠드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상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우연찮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스탠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밝기 조정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 지금까지 건담 브리기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